네. 네. 반갑습니다. 박철범이라고 합니다. 네. 이 자리에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갔는데, 힘들게 내려온 만큼 정말 많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말씀을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내려왔지만 사실 여기가 고향이에요. 저는 경북 칠곡군에서 그 시골에 이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중학교하고 뭐 초등학교 이렇게 다 나왔고요. 고등학교 와서는 이제 대구 고등학교, 대구에 있는 경신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만에 여기 와가지고 우리 고향에 계신 이제 어머님들을 만나 뵙게 되니까 정말 마음이 편하고 정말 제가 알고 있는 것 하나라도 더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자녀를 어떻게 집중력 있는 학생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뭐 저희 책이라든가 뭐 강의를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공부를 잘한 학생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반에서 끝이었고 성적 정말 낮았고요. 놀기 좋아하고 집중력 없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그 가정통신문 또는 뭐 생활기록부 이런 거에 항상 담임선생님께서 써주셨던 말이 얘는 산만한 학생이다. 집에서 좀 잘 좀 지도해 주기 바란다 이런 말이 항상 써있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남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공부 잘하는 저기 전교 1등 쟤는 머리가 좋아서, 전교 2등 쟤 집에 돈이 많아가지고 부모님이 모자라는 과목 다 과외쌤 붙여주고 그렇게 해서 잘하는 거고, 전교 3등 하는 쟤 그런 건 없겠지만 오기가 있어서 성격이 승부근성이 있어서 그런 독특한 것이 있으니까 잘하는 거고, 그런 게 없는 나는 공부를 못하는 게 당연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최하위권을 지내다가 나름 계기가 생겨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보니까 그 말들이 전부 다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공부는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것인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학생들의 하루 스케줄은 다 똑같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고 계속 수업 때문에 시달리다가 또 집에 와서 학원이니 과외니 이런 거 계속 공부에 시달립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다 마찬가지인데 누구는 서울대학교에 정말 좋은 무슨 장학금 받고 합격하고 누구는 4년 대학도 떨어지고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 거죠. 그런 차이는 왜 벌어질까? 저는 머리의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집중력의 차이예요. 공부라는 것은 어차피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높으신 분들이 정말 뛰어나신 분들이 이 정도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누구나 알 수 있겠다 싶은 그런 내용을 교과서에 실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문제를 내요. 이 내용 자체는 결코 어려운 게 아니지만 공부하는 방식이 특히 집중력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벌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은 이런 양력이 있는데 사실 여기 보시다시피 뭐 베스트셀러 1위 뭐 청소년 분야에서 여러 권 냈다 이런 말이 적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하면서 터득한 그 집중력의 비결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어쩌다가 공법에 대해서 책을 쓰고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으십니다. 근데 제가 몇 년 전이었죠. 한 5년 전쯤이었나요? 제가 이제 국방의 의무를 다 마치고 이제 고려대학교 법학과에 복학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동안에 이제 한 글자 한 글자 아무도 부탁하지 않는 학습법에 대한 원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걸 출간하고 싶어서 정말 여러 군데 출판사에 이렇게 뿌렸어요. 보냈습니다. 근데 다 몇십 군데에서 거절을 당했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뭐 공부 못하다가 좀 잘하게 됐다 이것만 가지고는 마케팅 포인트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뭐 서울대 고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대단한 사람 정말 많이 있거든요. 한 해 서울대 2, 3천 명 들어가죠. 연고대 합하고 뭐 포항공대 카이스트 하면 한 해 명문대생이라 불리는 학생만 1만 명이 들어갑니다. 그게 수십 년 동안 쌓여왔으니까 사실 우리나라에는 명문대 졸업한 사람들이 한 50만 명, 60만 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를 잘했긴 하지만 사실은 그 중에 한 명일 뿐이지 뭔가 특별한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뿌렸습니다. 어느 날 한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다산북스라는 출판사의 사장님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학습법에 대한 이야기도 좋지만 나는 당신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 삶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졸업한 지 좀 됐고 해서 기억이 잘 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학교 곧 복학하실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복학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학교 다녀야, 복학을 해야 되는데 왜? 글을 쓴다는 것은 집중을 해서 써야 됩니다. 그냥 손으로 쓰고 머리를 쓰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글은 사람들에게 어필을 할 수가 없어요. 학교 복학 좀 미루시고 당신이 살고 있었던 그 시골로 내려가서 1년이든 기간을 딱 잡고 정말 온몸으로 집중하면서 글을 써줄 수 있겠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이 마치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과 똑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복학을 미루고 저기 경상북도 칠곡군 제가 예전에 살았던 그 숭호삼리 마을에 들어가서 정말 보이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끝없이 펼쳐진 농가밭, 비닐하우스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근처에 원룸을 얻어서 1년 동안 글을 썼고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하루라도 공부할 수 있다면 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다른 출판사분들은 마케팅 포인트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렇게 온몸으로 밀고 나갔던 그 글, 그 책은 그해 청소년 분야에서 1위를 했었죠. 저는 다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공부든 뭐든 우리 삶에서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온몸으로 밀고 나가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집중력 어떻게 하면 기를 수 있겠는가? 크게 세 가지 조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집중이 잘 되는 계획. 집중과 계획 어떤 관계가 있을까? 사실 우리 학생들을 보면요. 집중이 잘 안 돼. 근데 안 되는 이유를 한번 보면 머리가 나빠서 집중을 못한다 이렇게보다는요. 계획을 잘못 세워서 계획을 세우는 노하우가 부족해서 정작 공부할 때 집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중과 계획은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지 집중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그 계획을 이제 현실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실 꿈이라는 것은요. 저기 밤하늘에 빛나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계획을 잘 세우고 그 계획을 집중력 있게 온몸으로 밀고 나가면 누구나 그 꿈과 목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앉아계시는 부모님께서 아이들에게 그런 노하우를 알려주십사 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공부를 못하던 시절에 친구들 사이에서 정말 장난기 많은 학생으로 통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 뒤통수 때리고 도망가고 교실 있는 소화기 애들 얼굴에 뿌리고 유리창 다 깨고 그런 식으로 학교 생활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그때도 이제 물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공부를 잘할 뿐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어느 날 저는 체육 시간에 정말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그런 여름날 체육 시간 끝나고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반 분위기는 완전 어수선하죠. 체육복을 이제 교복으로 갈아입고 저기 보니까 전교 1등조차도 그 시간에는 공부를 하지 않고 에어컨 앞에 매미처럼 달라붙어가지고 아우 더워 이러고 있더라고요. 반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순간 장난기가 발동해서 만약 내가 이 순간에 공부를 하는 척을 하면 얼마나 애들이 나를 공부벌레 보듯 할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복으로 갈아입다 말고 갑자기 책을 펼쳐가지고는 공부하는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공부하는 척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막 소리도 내고 막 의미 없는 문자도 막 쓰고 이렇게 했죠. 막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제 예상대로 친구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너 이런 상황에서 공부가 돼? 저는 그럴 때일수록 야, 공부하니까 방해하지 마 이러면서 막 뭔가를 막 썼죠. 근데 처음에는 친구들을 놀래켜 주려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 공부하면 친구들 표정이 어떨까 그게 궁금해서 장난을 친 거였는데 한 5분쯤 지나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진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친구들 놀래켜 주려고 시작한 장난이 하다 보니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집중이라는 것이 머리가 좋은 학생들이 일부분만 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구나. 집중이 안 되는 곳에서조차 집중하려는 척이라도 하면서 일단 시작하면 집중은 저절로 찾아오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집중이라는 것은요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루를 살아가는 그냥 노하우 같은 거예요. 그냥 습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집중력이라는 것이 점점점 길려져서 저도 나중에는 집중력이 점점점 좋아져서 체육 시간에도 심지어는 공부를 했습니다. 공을 던지면서 전 수업 시간에 단어 시험 쳤던 걸 떠올려 보고 심지어는 게임하러 가서도 모의고사 시험지 펼쳐두고 매겨보고 피드백하고 이런 집중력을 발휘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력에 대해서 세 가지 조언을 말씀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는 사실 이 집중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공부법에 대해서 전문가다 보니까 100가지, 200가지 조언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딱 한 가지 조언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집중력이란 무엇이냐? 한번 얘기를 해보죠. 제가 얼마 전에 제가 평소에 삶이 어떻냐면요,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고 나서 찾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셨습니다. 그래서 강연도 다니고 방송활동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밥을 먹을 시간이 잘 나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도 그러고 점심도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밥 먹을 때가 밤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밤에 먹게 되니까 또 못 먹다가 먹으니까 또 많이 먹게 되잖아요. 치킨 한 마리 시켜가지고 혼자 다 먹고 막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살이 찌는 체질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살이 평소보다 20kg가 넘게 찐 거예요. 정말 몸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도 저는 내가 남들 보기엔 혐오스럽지 않겠지 하면서 자기 위안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근데 강연을 다닐 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이런 거죠. 자기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자기 관리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뭐 하시는 말이 뭐 개그맨 누구 닮았다, 뭐 유담 씨 닮았다, 정준하 닮았다 이런 얘기만 하시는데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분들 좋아하지만 저는 이제 하고 다니는 말이 있으니까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그래서 헬스클럽에 갔어요. 헬스클럽에 가니까 그 앞에 이제 러닝머신 앞에 모니터가 있죠. TV 케이블 TV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고 있는데 보통 어떤 프로그램 보는 게 이제 러닝머신 뛸 때 덜 지겨울까요? 뉴스 뭐 이런 거 좀 보다는 좀 밝고 신나고 이런 게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음악 프로그램을 즐겨봤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혼자 살 때 그 아무것도 없죠. 집에 TV도 없거든요. 그래서 집에 재밌는 거라고는 없어요. 그래서 TV 없이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 TV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하는지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아니 운동을 하면서 음악 채널을 보다 보니까 어느덧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걸그룹들의 이름과 멤버 수와 나이와 이런 걸 꿰고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 저녁 가서 이제 러닝머신 위에서 뛰면서 와 포민이 정말 예쁘다 이러면서 그 댄스 춤을 보면서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저도 이제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과가 법대다 보니까 공부하는 게 정말 어렵고 고리타분해요. 그리고 교과서 정말 2000페이지나 되고 이런 거 펼쳐두고 도서관에 앉아서 읽기 시작합니다. 거기 나오는 내용 아무런 감동도 없고 스토리도 없는 그런 정말 모래알 씹는 그런 기분으로 읽고 있습니다. 내용 이런 거죠. 뭐 다음 중 재판이 정지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기피신청. 2. 병합심리. 뭐 이런 딱딱한 내용들을 막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머릿속으로 잡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제 봤던 그 걸그룹 포미닛 애들이 제 머릿속에 들어와서 저에게 말을 걸기 시작해요. 오빠 이름이 뭐예요? 난 박철범이라고 해. 오빠 여자친구 있어요? 아직 없어.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잡생각할 때 보면요, 내가 지금부터 잡생각 시작해야지 이렇게 하고 잡생각하나요? 정신 차려보면 잡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순간 제가 지금 공부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잡념에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방법을 써야 이 잡념을 몰아내고 이 걸그룹 애들을 몰아내고 이 책에만 집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많은 조언을 드릴 수 있지만 딱 한 가지만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내린 결론, 제가 경험을 통해서 삶이 저에게 가르쳐준 교훈은 뭐냐면 어떤 방법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전날 제가 그 모니터에서 걔네들이 나와서 춤을 추는 걸 본 그 순간 걔네들이 내 머릿속에 남아서 다음날 공부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은 그냥 운명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또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공부 시간에 집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만, 어떻게 말해줘야 될까 노하우를 고민하지만, 사실 공부 시간에 집중하는 비결이라는 것은 공부하지 않을 때 어떤 삶을 사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할 때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많은 공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시간 해? 모자라. 15시간에, 18시간에 이렇게 공부 시간을 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공부 시간을 늘려도요, 집중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저는요, 10시간 공부하던 것을 9시간 또는 8시간을 줄여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 공부하지 않을 때 삶이 단순해야 됩니다. 한번 아이들이 공부할 때 집중을 잘 못한다, 산만하다 이런 증상을 보이시면 공부하면서 드는 잡념을 한번 연습장에 적어보라고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사람이 생각나는 것은요, 정말 일어나지도 않는 특별한 일 이런 거 생각 잘 안 납니다. 우리 그런 생각 하나요? 갑자기 가만히 앉아있다가 외계인이 쳐들으면 어떡하지? 나를 잡아가서 날 뇌수술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하나요?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우리가 하는 잡념이라는 것은요, 항상 우리가 겪은 일입니다.
눈으로 본 거예요. 귀로 들은 것입니다. 즉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삶의 부분들에 대해서 잡념이 떠오르는 거예요. 결국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공부하지 않을 때 그것을 내 삶에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학생은요, TV 드라마를 봐도 그 드라마의 내용이 나중에 공부할 때 생각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학생에게 TV 드라마는 잡념을 일으키는 그 무엇이 아니라 그냥 휴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학생은 TV 드라마 봐도 괜찮지만 반면 어떤 학생은 광고만 잠깐 봤는데 그 광고 영상이 하루 종일 따라다닐 수도 있어요. 그럼 그 학생은 모니터 근처에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학생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고도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 정말 많아요. 그런 학생은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반면 어떤 학생은요, 짝사랑만 해도 성적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이걸 한번 적어서 그 잡념이 드는 것을 생활 속에서 제거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력에 대해서 드리는 첫 번째 조언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삶이, 아이들의 삶이 단순하고 규칙적이어야 된다. 단순하다는 것은 공부 외의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규칙적이어야 된다는 것은 그 시간대에 무엇을 할지가 딱딱 정해져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 이번 주말에 친구와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 정말 잘생긴 오빠 구경하러 가기로 했어요. 이번 주말은 그렇게 편의점에 놀러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말은 친구와 함께 공부를 하러 도서관에 가기로 했어요. 이 사람, 이 학생 공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주에는 이 학생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저번 주에는 놀아놓고 이번 주에는 공부하고 또 다음 주에는 놀고 이런 식으로 그 시간대에 해야 될 일이 딱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머리는요, 그 시간대가 되면 어떤 모드가 돼야 되는지 헷갈려요. 내가 지금 가슴이 설레야 되는지 아니면 긴장하고 집중해야 되는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그 시간대는 논다 또는 그 시간대는 무조건 공부한다. 이렇게 시간대별로 해야 될 것이 딱딱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삶을 규칙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엄마 공부 힘든데 이렇게 살면 너무 깝깝해. 근데 그런 말은요, 오히려 공부 외의 것이 자기 삶에 들어있을 때 그런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게임을 합니다. 하루에 한 시간 해요. 정말 재밌어 합니다. 그리고 공부는 한 9시간 정도 해요. 꽤 많이 하는 거죠. 그럼 이 학생 공부 열심히 하니까 성적이 오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1시간 노는 것 때문에 그 노는 것에 대한 쾌감이 머릿속에서 남아서 공부할 때도 계속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그 공부하는 시간이 정말 지겨워집니다. 이 공부 언제 끝나나? 언제 컴퓨터 할 시간 되나? 이렇게 지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게 없으면 처음에는 좀 금단 증상이 일어나겠지만 조금 1, 2주 지나다 보면요, 별로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공부 외의 것이 별로 없는 삶이 오히려 더 단순하고 더 마음이 차분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는 공부의 목적이 뭐죠? 아이들이 하는 공부의 목적이 뭡니까? 이게 무슨 교양을 쌓아서 정말 전인적인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시험 점수 잘 받아야 되죠. 그래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이런 공부 내가 10년, 20년 할 거 아니죠. 이거 잠깐 몇 년만 하고 그걸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년만 하면 돼요. 세상 모든 일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몇 년 동안 그냥 온몸으로 밀어붙이고 노는 것은 나중으로 뒤로 미루는 그런 습관을 어릴 때부터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드리는 건 공부할 때 삶은 단순해야 된다. 그리고 규칙적이어야 된다. 자, 그런데 우리 학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상담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래도요, 그걸 컨트롤 하려고 하면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또는 스마트폰을 너무 좋아해서 삶이 통제가 되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학부모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어머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저희 가정은 맞벌이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뭐 중학생이 돼서 이제 집에 돌아오면 아이를 봐줄 부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뭐 학원 가는지 안 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집에서 컴퓨터를 하는지 너무 불안해가지고 아이가 또 게임을 좋아하니까 출근하실 때 어머니께서 저는 코드를 뽑아가지고 핸드백에 넣고 출근을 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음이 놓여요. 아니 코드가 없는데 어떻게 게임을 하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따로 이제 저에게 상담했습니다. 엄마가 없을 때 아이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사실은요 저희 어머니는 모르고 계시지만 전원코드는 사실 두 개 있습니다. 하면서 전원코드를 꺼내는 거예요. 이게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지가 않습니다. 아이가 PC방 갔다 와가지고 독서실 뭐 도서관 갔다 그러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 뭐 위치추적기 뭐 항상 감시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이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모님은요 저에게 막 자랑을 하세요. 우리 아이는 정말 아침형 인간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왜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요? 저는 직감이 왔습니다. 아이에게 따로 불러서 물어봤어요. 너 아침에 공부 안 하지? 무슨 게임 하는지 얘기해봐. 그러니까 무슨 게임을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롤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가 하는 말이 이래요. 자기 아침은요 일단 엄마가 게임을 못하게 하니까 밤에 게임하는 건 그냥 포기하고 그냥 9시 정도에 자버립니다. 그리고 알람을 새벽 3시에 맞춰요. 엄마는 그때 자고 있죠. 그래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컴퓨터를 켜서 게임을 합니다. 그 안에는 가상세계 속에서의 친구들이 있어요. 거기서는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가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리를 이끌고 정말 용을 잡으러 가기도 하고 정말 치열한 전투를 벌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한 새벽 5시쯤 되고 저기 안방에서 방문 테두리 사이로 불이 켜지는 그 하얀색 보이죠. 그렇게 불이 켜지면 이제 엄마가 좀 나올 때 되면 황급히 컴퓨터에 단축키 Alt 탭 키를 누릅니다. 무슨 단축키죠?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 그럼 인터넷 강의 화면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열어보고 공부하네? 이런 아이들일수록 더 심하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부하는데 왜 들어와? 이러면서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는 거예요. 미안하다 하면 사과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성적이 잘 안 오르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가 뭔가에 빠져 있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려면 아이와의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조언은 뭐냐면, 우리 사람은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누구나 다 청개구리 심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이럴수록 점점점 사춘기가 다가오죠. 사춘기의 특성이 뭡니까? 일단 어른들이 하는 말은 다 거부해요. 이게 보면은 정말 싸가지가 없는 행동 같지만 사실 애들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만의 가치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모든 것을 다 거부하고 봐야 돼요. 그 중에서 근데 살아보니까 이건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이건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아, 하나 둘씩 받아들여가면서 스무 살 때까지 자기만의 가치관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점이 일단 엄마 말 다 거절하기 시작하니까 엄마가 컴퓨터 게임 하지 마 그래도 이게 귀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지 말라는 소리가 소용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저는 뭐라고 조언을 드리냐면 마음껏 하게 하세요. 마음껏. 대신 아침 일찍 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학교 갔다 돌아와서 공부 안 하고 게임하죠. 그럼 속에 천불이 납니다. 그러면은 아이와 함께 약속을 하셔가지고 밤에는 하지 마라, 대신 너 실컷 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라. 네가 만약 정말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고 싶으면 새벽 3시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라. 그러면 아이는요 처음에는 새벽 2시에 알람을 맞춰놓을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게임을 하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그 알람 맞춰놓는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새벽 3시, 새벽 4시.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아침잠이 너무 많으니까 잠길에 알람 소리가 들리죠. 그러면 고민을 할 겁니다. 일어나서 게임할까? 너무 피곤해, 너무 잠아. 이러다가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놀 수 있는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죠. 이렇게 아침 잠보다도 별 가치가 없는 것을 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했었다는 것을 점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3시 일어나서 게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야,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 네가 그래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자유를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테두리를 정해두고요 그 테두리 안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든지 자유를 주시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사과를 깎아주셔도 괜찮습니다. 게임하네, 재밌어, 먹으면서 해, 사과랑 우유를 갖다 주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는 점점점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우리 아이들은 많이 똑똑합니다. 이 공부 열심히 해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친구들 눈치 보느라 또는 의지가 약해서 그래서 거기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허용을 했다가도 나중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게임을 하다가 문득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을 보면 내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스스로 한심하다고 생각이 들게 돼요. 그러다 보면 그냥 게임 안 하고 그냥 계속 자거나 아니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냥 공부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동 하나하나에 이렇게 해, 하지 마, 이렇게 하시기보다 이 안에서는 네가 마음대로 해. 그렇지만 이걸 벗어나면은 절대 엄마는 용서할 수 없어.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요 그런 식으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게임을 하긴 하는데 엄마가 정해둔 테두리 안에서만 해. 그래서 제가 게임을 하고 있으면 실제로
배고프지? 먹어가면서 해라. 먹어야지 더 힘내서 잘 싸우지 하면 사과를 깎아주시고 우유를 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시간을 넘기잖아요. 보통 하다 보면 넘어가잖아요. 아, 엄마 조금 한 판만 더 할게. 이게 정말 중요한 게임이라서 조금만 더 할게. 그러면 어머니께서는 웃으시면서 설마 저기 가서 망치 가져와라. 네가 지금 이것을 컨트롤 못하는 것 같으니까 엄마가 너에게 도움을 줄게. 엄마가 이것을 부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라는 겁니다. 테두리를 넘어가면 가차 없지만 그 안에서는 자유를 주시면 학생들은 자기 삶을 통제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드리는 조언이 바로 이거예요. 아침이라면 네가 하고 싶은 스마트폰 게임이든 뭐든지 간에 마음껏 해라. 단 그 이후 넘어가면은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은 아침에 점점점 늦게 일어나게 되겠죠. 물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3시에 알람 맞춰두고 게임을 하는 우리 아이의 모습 절대 뭐 권장할 만한 모습은 아니죠. 점점점 결국에 밖에 나가야 될 텐데 어떻게 밖에 나가야 할까? 저는요 이런 식으로 조언을 드려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 10분만이라도 공부를 하고 학교를 출발해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은 그 당연한 말을 왜 하세요? 10분이라도 더 공부하면 그만큼 앞서 나가겠죠.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은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10분이 하루를 완전히 바꿔둡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물건에 이렇게 써 있어요. 2만원 써 있고 두 줄로 딱 지우고 그 밑에 만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2만원이던 걸 만원을 판다? 50%나 세일하죠. 그걸 본 순간 우리는 우와 싸다, 이건 내가 사야 돼, 이건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기회야,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해보죠. 2만 원이던 걸 만 원에 판다가 아니라 그냥 만 원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별로 싸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게 우리 사람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효과입니다. 이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심리학자들이 기준점 효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냐, 사람은요 누구나 비싸다 싸다, 빠르다 느리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 내가 게으르게 산다, 이런 판단을요 객관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항상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요. 2만 원에 비해서는 싸네, 내가 어제에 비해서는 열심히 했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침에 그냥 비몽사몽 해가지고 겨우 아침밥 먹는 놈 만 원 이렇게 학교 가면 공부 열심히 안 하고 비몽사몽한 내가 기준이 되죠. 그러다가 저녁에 조금 공부하게 되면 공부 안 하던 거에 비해서는 공부를 조금 했기 때문에 마치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정작 공부한 거를 뒤적여보면 공부한 게 별로 없어요. 내 삶이 망해가고 있는데 스스로가 모르는 거예요. 반면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남들보다 10분이라도 더 공부를 하고 학교를 출발하게 되면 이거 자체가 기준이 됩니다. 공부를 10분이라도 더 일찍 시작하고 열심히 하는 내가 기준이 돼서 그러다가 학교에 가서 쉬는 시간에 놀고 이러면 스스로 굉장히 많이 노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이렇게 놀아도 되나? 이런 불안감이 생깁니다. 그런 불안감이 하루를 열심히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10분 더 공부하면 그만큼 남들을 앞서 나갈 수 있어요,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 아침 일찍 한 10분이라도 일찍 일어나게 하셔가지고 학교로 출발하게 만들어야 아이가 하루를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조언을 드립니다.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 많이 물으시는데 처음에 일어날 때는 머리가 이제 비몽사몽하니까 어려운 공부는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요 아주 간단한 수학 문제, 산수 문제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을 몇 문제 한번 풀려보세요. 그렇게 쉬운 문제, 정말 손으로 푸는 문제, 머리가 안 써도 되는 그런 문제를 풀다 보면 좀 잠이 깨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잠을 깨고 난 다음에는 평소에 아이가 가장 어려워하는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 아이는 지금 영어 문법 중에서 난 항상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가 헷갈렸어.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와 과거를 구별하는 문제를 오늘 아침에 한 20분 정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나는 사회 시간에 항상 도자기 그림 나오고 이게 무슨 시대 건지 묻는 게 헷갈렸어. 그럼 다음날 아침에는 도자기 그림 구별하는 것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기의 약점을 채우는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하는 공부는 정말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밤에 하는 공부는요 반대로 효과가 없어요. 새벽 2시남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새벽 2시쯤만 되면 내가 아는 지인 또는 남자 또는 여자면 이성에게 문자를 보내가지고 자니? 이런 문자를 보내죠. 그리고 말랑말랑한 말을 합니다. 항상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근데 그렇게 보낸 문자 다음 아침에 확인해보면 내가 정신 나갔는데 내가 왜 이런 문자를 보냈지? 이렇게 되잖아요. 나중에 밤에 써놓은 편지 아침에 보면은 내가 왜 이런 글을 썼지? 내가 진짜 정신 어떻게 됐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뭐냐면 밤에는
좀 조용하고 좀 센티멘탈한 그런 기분에 내가 이 말을 꼭 해야 될 것 같아. 내 머리로 진짜 하는 일이야. 근데 아침에 보면 그게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다는 걸 깨닫는다는 거는 그때 밤에 내 머리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밤에 하는 공부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해보면 어제 풀었던 문제 다시 확인해보면 전혀 풀려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외웠던 영어 단어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전혀 외워졌지 않아요. 근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밤에 하는 공부는 효과가 없습니다. 아이가 점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모님들은 아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집에서 보고 싶어 하세요. 아이가 밖에 나가서 공부하는지 아닌지 내가 알 게 뭐야. 근데 집에 와서 또 컴퓨터를 한다? 속이 정말 천분이 나죠. 근데 집에 와서 아이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면 빨리 자야지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가슴속으로는 대견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 대견한 마음 버리시고 빨리 재우셔야 돼요. 재우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10분이라도 공부를 하게 만드셔야 아이가 정말 하루를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집중력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조언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집중이 잘 되는 세 가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계획을 잘 안 세우고 공부를 하게 되면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머릿속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죠. 아이 입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자 이제부터 공부 시작해야지. 자 한번 수학 해볼까? 수학 문제 좀 풉니다. 풀다 보니까 어려워요. 잘 안 풀려요. 그러다 보면 집중이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해야 할 게 생각이 납니다. 아, 나 영어 문법 어려운데 영어 문법 해야겠다. 또 영어 책 펼쳐두고 공부하다가 영어 문법 너무 어려워. 아, 맞다. 과학 숙제 있었지? 하고 과학책 또 펼쳐두고 공부하고 이렇게 3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공부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옆에서 볼 때도 공부 열심히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정작 이 아이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집중해서 공부한 시간은 거의 없어요. 공부라는 것은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가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요. 예를 들어서 뭐 저의 공법 강의를 듣는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강의가 정말 많아. 100개야. 근데 이 학생은 먼저 어떻게 계획을 세우느냐. 이 100가지 강의를 10일 만에 다 끝내고 싶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요. 우리 학생들이 계획 세우는 거 다 이런 식이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끝내고 싶은 총 분량을 특정 기간 속에 집어넣습니다. 나 10일 만에 다 끝낼 거야. 나 일주일 만에 다 볼 거야. 한 달 동안 이 문제 다 볼 거야. 이것부터 출발을 해요. 계획을 효율적으로 세우는 방법은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학생의 첫 번째 실수는 뭐냐면 내가 해야 될 것을 특정 기간 안에 집어넣는다는 것.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00가지의 강의가 있는데 이걸 10일 만에 다 끝내려면 그럼 하루에 몇 개 봐야 되는 거죠? 10개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루 지금 할당량이 딱 주어지는데 하루에 10개를 해야 된다 강의를 들어야 된다 이 말은 이 공부 분량은 나의 능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량이에요. 물론 이런 계획을 머릿속에서 떠올리면 하루에 10개 그러면 10일 뒤에 100개니까 와 10일 뒤에는 나는 이걸 다 마스터할 수 있겠다 이런 좋은 감정이 들죠. 긍정적인 느낌 희망이 보일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자기 능력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위안용 계획일 뿐이에요. 자기를 속이는 계획일 뿐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마지막에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아 그러면 하루 10개씩 정말 힘들겠다. 그래도 10일 동안 열심히 하면은 끝낼 수 있겠지. 그럼 내일부터는 정말 힘들겠으니까 오늘은 좀 놀자. 오늘 정말 열심히 놀아두고 내일부터 열심히 달리자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 자기 능력과 관계없는 계획이 모레 그 다음 또 이렇게 이어지다가 3일째 돼서는 정말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분량이 되어버려가지고 계획이 작심삼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요. 어떻게 지도를 해주시느냐. 먼저 시간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강의를 듣는다 또는 뭐 영어문법을 공부한다 수학문제 풀이를 한다 각각의 공부의 종류에 따라서 그 종류의 공부를 어떤 시간대에 할 것인지를 미리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이죠. 저녁마다 그러면 강의를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시간대로 딱 정해두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테스트로 하루를 한번 운영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하루를 한번 해보니까 내가 하루에 한 5개 정도 들을 수 있겠더라 이런 식으로 현실에 기반한 하루 공부 분량을 도출해 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전부 끝내려면 며칠이 걸리지? 이렇게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죠.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100가지 강의가 있는데 하루를 한번 테스트해보니까 5개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월화수목금 일주일에 5번 들으면 일주일에 25개죠? 그러면은 4주가 걸리겠죠. 100개니까. 그러면 이 4주 뒤에 끝난다라는 것은 어떻게 된 거죠? 자동으로 계산이 된 거죠. 내가 계획을 세운 게 아니에요. 이 4주라는 기간이 내가 4주 만에 끝내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하루 내 능력에 따라서 자동으로 계산이 된 기간이에요.
계획에 따라서 도출되는 이 마지막 이 데드라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안 하고 특정 기간 내에 끝내야지 이러면 반드시 실패하는 계획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내일부터 그럼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아니라 바로 당장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이 계획이라는 것은요 정말 신기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계획을 세우는 순간에 의지가 막 불타오릅니다. 이 계획대로만 하면 정말 잘 될 것 같아, 그리고 계획을 세웠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보자, 이 좋은 감정을 놓치면 안 돼요. 내일부터의 계획 소용없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나서 바로 시작을 해야 돼요. 따라서 계획은요 공부 시작 전에 세워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서는 제일 아침에 세워야 되고요, 달에서는 제일 첫날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요 계획을 현실로 만드는 세 가지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획을 세우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공부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정작 운영을 해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이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조언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두 가지입니다. 루즈 타임과 학습 일지. 루즈 타임은 뭐냐면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뭐 선수가 부상을 당하거나 반칙을 하거나 이렇게 경기가 지체된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지체된 시간을 모아서 전반 끝나고 또는 후반전 끝나고 조금 더 시간을 주죠. 이게 루즈 타임이라는 거예요. 계획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만약 오늘 단어를 10개를 외우기로 했어. 근데 정작 해보니까 7개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3개 어떻게 하죠? 많은 학생들이 이것을 밤새도록 열심히 해서 결국 끝내거나, 성실한 학생들은 그렇겠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내일로 미루죠. 밤을 새서 끝낸다. 그러면은 잠자는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또 다음날 아침 공부부터 그냥 차곡차곡 다 무너져버립니다. 그래서 밤새서 오늘 할 계획을 끊는다, 이거 별로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리고 내일로 미루는 거, 원래 10개를 계획을 세웠는데 내 능력이 지금 7개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내일은 그럼 몇 개를 하겠다? 13개를 하겠다? 내 능력보다 두 배죠. 그럼 다음 날이 됐을 때 이 학생이 느끼는 압박감이 정말 더 심해집니다. 그 압박감 때문에 원래 공부는 재밌게 정말 도전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압박감을 가지고 하는 공부 집중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7개의 능력도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5개밖에 못 외우게 되고 결국 다음 날은 20개, 이런 식으로 점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만에 작심 3일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조언을 드리냐, 내가 오늘 10개를 공부하기로 했어. 근데 7개밖에 못했어. 그럼 그 3개는 주말에 몰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아서 할 시간을 따로 만들어 둬야 됩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 아침부터 저녁 전까지, 이때는 계획을 그냥 비워두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공부 중에서 내가 미처 다 못한 공부를 그때 다 몰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표 상에서는 텅텅 비어있겠지만 실제로 공부를 운영할 때는 그 시간은 정말 하루 종일 공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를 별로 못했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자기에게 주는 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금요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토요일에 그때 할 거를 별로 안 남기게 되면 그 시간은 뭐가 되냐, 노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서 계획을 지켜서 그때 놀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평일에 열심히 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계획이 밀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일지라는 것은요 이런 거죠. 우리 사람은요 다들 겪어보셨겠지만 사실 현명합니다. 정말 현명해요. 언제 현명해지느냐, 남의 얘기를 할 때 현명해지죠. 우리 주위 사람 볼 때 걔 잘 되겠다 안 되겠다 다 보여요. 누가 뭐 만나고 뭐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어, 둘이 잘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이런 것도 다 보여. 내 얘기가 아닐 때는 정말 현명함이 발휘가 돼가지고 정말 다 보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운동을 하면서 바빠가지고 헬스클럽에 잘 못 나갔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번 달은 한 절반 정도도 못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나갔나, 저는 핸드폰에 운동하러 간 날은 이제 몇 분이나 뛰었는지를 매일 적거든요. 그래서 적혀있는 날을 한번 쭉 보니까 세상에 3일밖에 안 간 거예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제 자신하고 여기 써있는 내 인생하고는 정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기본 속성이에요. 본능입니다. 이건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요 자기 자신이 나쁜 사람,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럼 살 맛이 안 나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사는 사람, 내가 그렇게 바보 같진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습성이 내가 뭔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요
하루가 끝날 때 내가 오늘 무엇을 했는지를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적어보면 완전히 내 인생이 거기에 드러납니다. 간단하게 적으면 돼요. 아이 같은 경우 오늘 몇 페이지를 풀었는지, 그냥 몇 시 몇 분 했다 이런 거 필요 없이 얼마나 했는지만 적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네다섯 줄밖에 적을 거 없으니까 3분 만에 끝납니다. 이렇게 적어보면 오늘 영어 단어 몇 개, 수학 문제 몇 문제, 국사 교과서 몇 페이지 풀었는지, 강의 몇 개 들었는지 이렇게 적다 보면 오늘 나의 하루가 객관적으로 다 기록이 되겠죠. 이거를 일주일치만 모아두고 한번 살펴보면 사람은요 누구나 충격을 받습니다. 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진짜 내가 아니구나. 정말 나는 여기 적혀있는 나구나. 이렇게 충격을 받으면서 좀 더 다음 주에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비로소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이 실패할 때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노력이 중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나의 하루를 꼼꼼하게 기록해두는 습관을 들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아이가 자기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계획이 실패했을 때는 운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계획이 성공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보상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경우가 있죠. 너 오늘 공부 다 끝내면 엄마가 컴퓨터 한 시간 하는 거 허락해 줄게 라고 한다거나, 너 이번에 성적 오르면 정말 맛있는 데 데려가고 네가 그렇게 바라던 새 스마트폰도 사줄게, 이런 식으로 외부적인 보상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어느 마을에 정말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거기서 이제 글도 쓰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동네 아이들이 자기 집 담벼락에 와서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정말 내 어릴 때 생각도 나고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다음 날에도 와서 여기서 놀아주면 할아버지가 돈 만 원씩 줄게. 아이들은 깜짝 놀랐죠. 놀고 돈 받는다? 그래서 다음 날 찾아갔더니 할아버지 진짜 돈을 주는 거예요. 고마워, 찾아와줘서 만 원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부탁을 했어요. 다음날 또 와줄 수 있지? 아이들은 당연히 오겠다고 얘기를 했죠. 다음날 찾아갔더니 아이들이 찾아갔더니 할아버지께서, 근데 할아버지가 오늘은 돈이 없어서 천 원씩밖에 못 줘. 그래서 천 원을 줬습니다. 아이들은 기분이 좀 떨떠름했지만 그래도 공돈 천 원이 생겼으니까 나름 기분 좋게 돌아갔죠. 다음날 또 찾아갔습니다. 아이들이 가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난 네가 정말 좋은데, 너네들 노는 거 보기 정말 좋은데 할아버지가 돈이 다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부터는 돈을 줄 수가 없겠어. 근데 내일부터라도 그래도 와줄 수 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이들은 두 번 다시 그 집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누구였냐면 정말 유명한 심리학자 페스팅거였어요. 이 사람은요 정말 조용한 걸 좋아해서 애들 질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애들이 오지 않게 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저리 가! 꺼져버려! 이러면 애들이 아, 할아버지가 뭐 하면서 막 놀리고 더 찾아올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보상을 걸므로써 흥미를 떨어뜨리는 방법을 쓴 거예요. 우리들은 성적이 오르면 보상 걸면서 이 보상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은 공부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방법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부라는 것은요 스스로 만족감을 느껴야 됩니다. 공부를 하다가 느껴지는 문제가 풀릴 때, 단어가 외워질 때, 성적이 조금이라도 올라갔을 때 느끼는 그 쾌감에 집중해야 이 공부 어떤 보상이 없더라도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외부적인 보상을 거시기보다 아이가 계획을 달성했을 때 옆에서 함께 즐거워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잘했네, 다음에는 이만큼 해보자, 이렇게 과제를 던져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기분에 공감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와, 잘해서 정말 너 대단하다, 이렇게 함께 즐거워만 해주셔도 아이는 그 기쁨이 두 배가 되면서 다음에도 공부를 또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공부는 그렇게 서서히 중독이 돼가는 것이고, 중독이 한번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현실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획은 그러면 어떻게 조정하느냐. 사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부 잘하는 학생 출신이 아니었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공부를 잘 하게 됐느냐.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정말 최하위권이었어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책을 사서 보니까 하나도 안 풀리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문제집을 샀습니다. 풀어봤는데 그것도 안 풀려요. 저는 시골에서 그때 중학교 때 정말 멧돼지 잡으러 다니고 낚시하러 다니고 이랬기 때문에 그때 기초가 없어요. 중학교 2학년 걸 사서 풀어봤는데 그것도 안 풀리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사서 풀어봤습니다. 그걸 보니까 그거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설명도 아기자기하고 문제도 정말 쉽고. 근데 그렇게 쉬운 걸 풀다 보니까 풀리니까 재미가 있어졌고, 그때부터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스스로 계속 문제를 잡고 계속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저의 꿈은 뭐였냐면 4년제 대학이었어요. 담임선생님께서 저를 상담해 주셨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철범아, 너는
아, 선생님 보기에는 4년제 대학은 무리다. 그렇지만 희망을 잃지 마. 우리나라는 2년제도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 그런가 보다 했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내 성적이 그런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요. 꿈을 가자라는 말이 도움이 될까요? 내가 지금 영어 단어도 지금 3개 이거 못 외우고 있는데 넌 열심히 하면 의사가 될 수 있어. 변호사가 될 수 있어. 이게 다 얘기해도 아, 뭐 그렇겠지 하고 귀뚱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꿈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사실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가 공부도 안 되는데 무슨 의사라는 꿈, 무슨 기자라는 꿈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마음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공부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고 집중하고 점점 더 성과가 나다 보면 꿈이라는 것은요 저절로 생겨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2년제 대학이 꿈이었지만 성적이 쭉쭉쭉 오르는 거예요. 500등이었던 성적이 전교 100등 안으로 들어가니까 어? 나도 4년제 대학 갈 수 있는 건가? 기분이 좋아지면서 나도 모르게 4년 대학 목록 한번 보고 있고 성적이 나중에 전교 50등 안에 10등 안으로 들어가니까 또 꿈이 커져가지고 어? 나도 그럼 이제 이과에서 남자들은 한번 해봐야 된다는 그런 엔지니어, 공학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꿈이 생기고 더 공부를 잘해서 전교 5등 안에 들고 전교 1등도 하고 이러니까 어? 나도 혹시 서울대 같은 데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꿈이라는 것은요. 먼저 꿈을 정하고 그 꿈을 위해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공부를 하다가 공부의 성과가 나니까 자기 스스로 꿈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성적이 점점점 올라가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따라서 뭐가 먼저입니까? 오늘의 공부에서 먼저 계획을 달성하고 그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조정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계획을 조정하면서 처음에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학습일지를 바라보면서 나의 정확한 현실을 파악해서 조정을 하고 만약 성공을 하게 되면 나의 그 기쁜 감정에 집중하면서 조금씩 더 분량을 높여보고 이런 식으로 나의 공부 분량과 내가 할 수 있는 최대 능력치까지 조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계획을 차차차 조정해 가면서 꿈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아이가 이제 공부에 성적이 올라갈 때마다 부모님께서는 어 성적이 올라가네 이런 꿈은 어때? 하고 옆에서 이렇게 한 번씩 얘기를 해주시면 그런 꿈이 정말 아예 가슴속에 닿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렇죠. 자, 뭐에 대해서 처음 말씀드렸었죠? 처음에 집중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순한 3 강조했습니다. 이 집중이라는 것은 공부할 때의 문제가 아니다. 공부하지 않을 때 내 삶이 얼마나 단순한지 얼마나 규칙적인지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내가 잡념으로 떠오르는 것을 한번 적어보게 해라 라고 조언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뭔가에 빠져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새벽에만큼은 마음껏 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왜냐? 내가 아예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더 하고 싶어지니까 할 수 있는 태도를 주되 그 태도를 넘어서면은 정말 엄격하게 다루시는 시스템을 적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이가 차차 이 집중을 방해하는 이런 잡기로부터 중독에 대해서 이제 해방이 되기 시작하면 서서히 10분이라도 아침에 새벽에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면 아이가 정말 하루를 열심히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집중력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뭘 말씀드렸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특정 기간 안에 내가 해야 될 걸 우겨넣지 말고 시간대를 먼저 결정을 하도록 네,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그 시간대에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하루 한번 테스트를 돌려보고 그리고 끝나는 기간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그 계획을 달성을 하면서 쾌감을 느낄 수 있고 그때부터는 공부에 중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꿈을 현실로 만드는 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렸죠? 계획을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획을 실패했을 때는 학습일지를 바라보면서 나의 정확한 능력을 파악하고 그 능력에 맞게 계획을 짜는 습관을 들이도록 유도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루즈 타임을 둬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계획을 달성했을 때는 공부 목표를 전부 다 이뤘을 때는 그 이룬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함께 옆에서 즐거워해 주시면서 기뻐해 주셔야 아이가 그 느낌을 기억을 하고 다음에도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꿈과 공부의 관계는 어떻다? 꿈이 있어야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만은 아니다. 공부를 하면서 점점점 발전해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 꿈을 찾아가게 된다. 우리 부모님은 그 과정에서 다른 이제 진로에 대해서 한 가지씩 조언을 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적용해가지고 하는 공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저는 머리가 나빴어요. 그래서 정말 한 페이지 보는데 4시간이 걸린 적도 있습니다. 4시간을 봐도 수학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때 4시간 뒤에 머릿속에서 실이 끊어지는 느낌이 나면서 이걸 찢어서 버렸어요. 근데 그런 저도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했더니 정말 한 학기 만에 1등도 될 수 있었고 수학을 25점 받을 정도로 그냥 기둥 세우고 5분 만에 엎드려 잤던 저도 나중에는 100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시스템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형편 이런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죠. 저는 부모님이 양손이 없으신 장인이세요. 아버지께서.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사업을 여러 번 실패하셔가지고 정말 빚에 쪼들려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랐던 저도 공부를 하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집이 너무 부자여서 과목마다 과외쌤 붙여주고 이런 것도 사실 소용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가 목표를 가지고 오늘 하루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그 시스템이 있는가, 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결국 누구나 잘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께서 이런 조언들을 아이에게 잘 전해주시는 것이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집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도움 되셨나요? 네.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더 좋은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